아, 이 선수협이라는 단체는 꼭 있어야 되는구나. 사실 그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축구 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바로 이렇게 또 축구계에서 또 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바로 이렇게 축구계에서 일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, 물론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축구를 많이 보러 다니고 또 이렇게 축구 운동장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, 또 선수 때못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착각이라기보다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스카우터가 뭐 선수를 뭐 개인적으로 뽑고 뭐 이렇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꽤 많아요.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스카우터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경기를 많이 보러 다니시고, 아마추어나 뭐 타팀, 뭐 K3, 4까지 이렇게 보러 다니면서 선수들 많이 체크를 하고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구단에서 필요로 하는 포지션이나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요구를 하면 이제 그 선수들을 이제 맞춰서 추천도 해주고, 그런 직업이에요, 스카우터가. 선수 때는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. 저도 나름 제 3자 입장에서, 그리고 좀 멀리서 보려고, 멀리서 저도 선수였으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, 사실 울타리 밖에 나와서 봐야 확실하게 이 평가를 할수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반성했던 게, 선수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입장이 돼 보니까, 아, 내가 더 이거를 더 이렇게 돋보이게 더 연말을 할 걸, 어떤 능력을 더 키울 걸,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일단 스카우터라는 직업을 하게 됐고, 지금 구단에서도 맡겨주셨으니까 이 스카우터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아직 1년 차지만 많이 쌓으려고 경기도 많이 보러 다니고 있고, 뭐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이제 좀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어디 학교 몇번 하면 딱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고 있습니다. 힘든 점은 잘 몰랐는데 경기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몰라서 너무 힘들어요. 오래 서 있기도 하고, 경기장에 아침 대회 같은 데 가면 아침에 나가서 저녁 마지막 경기까지 보고 온다는 게뭐밥 먹을 시간도 없거든요, 사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것 같고, 제가 뭐 이렇게 손가락이 그런 게 없어가지고 뿌듯하기보다 좀 재밌는 점은, 제가 생각해서,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은 선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신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구단에서 이제 뽑으려고 많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, 그런 선수들이 이제 인기가 많아지거나 이러면 내가 그래도 좀잘 봤구나,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뿌듯할 때가 있더라고요. 일단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. 뭐 이런저런 혜택을 많이 선수협에서 많이 주시고, 그리고 많이 도와주시는 뭐 이런 회사들이나 뭐 이런 뭐 협찬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뭐 많은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, 기억에 남는 거는 일단 선수였으니까 이제 축구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일단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은퇴를 하고 이제 선수에서 이제 벗어나다 보니까 아까 주신 뭐 이런 영양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고, 이 선수협을 활동하고 선수협에 가입되고 이 공동체를 하는 선수들한테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. 사실 저는 선수협 혜택을 받으려고 사실 한건 아니고요. 저는 초창기 때부터 저 선수협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,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받고 있는 불합리한 이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. 사실 지금 선수협 때문에 많이 좋아진 거긴 한데, 옛날에는 더 심했고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이 선수협이라는 단체는 꼭 있어야 되는구나. 사실 그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실 제가 피프로 세계적인 이런 선수협회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고, 하다 보니까 세계적으로도 이런 선수들이 이런 단체로 인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권리를 이제 챙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활동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수들도
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선수들이 그거를 내가 이걸 하면은 뭘 얻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데, 그것보다 이 축구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 축구 후배들이나 그리고 당장 본인들이나 이 활동을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? 권리라고 해야 되나? 네. 그런 부분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 당장 요 앞만 보는 것보다 조금 축구를 위해서, 한국 축구를 위해서 조금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, 네, 그렇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 회비라는 건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,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적다고 생각해요. 선수들이 낸 만큼 얼마든지 혜택으로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, 제가 받은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든지 다시 페이백 받은 거거든요. 네. 사실 이제 선수들도 이제 20대 중후반 그리고 30대로 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거든요.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챙겨갈 수 있는 거니까 선수들도 그런 부분 다 인지하고, 네, 회비도 많이 적극적으로 좀 납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